엄청 많이 드시나 봐. 야, 근데 이거 꼭 무순처럼 생기게 되었어요, 무. 블루코 여행하는 블루코가 참 맛있고. 치료가 영양가 있고 좋아요. 어머니들 계속 드시는데요,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얼굴도 좋고 피부가 좋잖아요. 아삭아삭하고 달콤한 게 최고의 새참입니다. 인간치 먹어. 나보고 먹는다는데 얘지 먹어도 먹는 거 아니야. 난 7개밖에 안 먹었네. 아, 설마 7개? 밥을 안 먹고 사잖아, 나는. 이것만 먹고 사잖아. 아, 얼마나 이뻐. 그래, 조금만 먹어. 아유, 진짜 맛있으신가 봐요. 네, 참 달고 맛있더라고요. 통통한 송이에 입가지 옆으로 활짝 펴지는 브로콜리는 꽃 양배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쁜 생김새만큼이나 맛과 향이 뛰어나서 전국적으로 찾는 곳이 많습니다. 네. 진짜 잘 포장하면 꽃다발 같겠어요. 네, 작아도 소금 꽉 찬 월동 브로콜리 보기에도 정말 예쁘죠? 이야, 꽃다발이 필요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6년 전 도시 생활을 접고 영광 산촌마을에 터를 잡은 장성남 씨. 정직한 땀과 정성으로 브로콜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귀농하신 거군요. 그 유기농법이면 손이 많이 갈 텐데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처음엔. 네,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지만 지금은 최고의 브로콜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브로콜리가 네. 노지에서 재배하기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이하고. 네.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이게 자연농법으로 해서 유기농 재배인데요. 계기는 저희 애기 엄마가 네. 몸이 아파서 실제 귀농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먹을거리만큼은 애기 엄마한테 좀 건강도 좀 되찾아 주고 싶고 그래가지고 꼭 유기농으로 해가지고 농약도 않고 비료도 않고 자연적으로 키워서 와, 산을 타고 브로콜리를. 맑고 깨끗한 자연에서 무럭무럭 자란 영광 브로콜리. 두 손은 묵직했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진짜 꽤 무거웠겠군요. 아까 다듬어서 내려왔는데 또 다듬어요? 여기서? 네, 재작업을 해야 또 이제 상품이 나오죠. 아, 또 작업을 해요? 네. 어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못을 거를 이렇게 다 제거시키고. 네. 이렇게 반듯이 해야 상품이 좋아질 거다니요. 아, 이렇게 예쁜데? 네. 더 예쁘게 만든다 네. 이거죠? 그렇죠. 오. 딱 버릴 거 하나 없는 네. 이파리 다 이렇게 착해가지고 네. 네. 이렇게 한 번 더 정성스럽게 손질을 해주는데요. 네, 이래저래 손이 많이 가는 거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지막 포장까지 마친 영광 브로콜리 이제 전국 방방곡곡으로 출발할 일만 남았습니다. 됐습니까? 응. 도야. 이야. 와. 금방 빼요. 아, 이렇게 금방 꺼내야 돼요? 덤에다. 이야. 진짜 멋있더라고요. 아까 그 보라색 됐지면 이렇게 초록빛과 향이 잘 살아나는데요. 맛있게 생겼다. 저 빛깔 보세요. 네, 정말 진해졌네요. 이야, 와, 시원해 생겼어요. 속가 진짜 삶아도 이 싱싱함이 느껴져. 맛있어요. 그 막걸리 가져가 있어야 쓰겠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힘든 반일을 마치고 먹는 브로콜리 그냥 먹어도 꿀맛이겠죠? 어때요? 맛있어. 씹는 맛이. 싱싱하고 탱글탱글해서 맛있겠죠? 네. 맛있어. 연한 잎에 양념장을 넣고 쌕싹 비비기만 하면 겉절이 완성. 이야. 그리고 노릇노릇 고소한 브로콜리 부침개도 좋은데요. 부침개로도 먹는군요. 또 여기에 부드러운 브로콜리 나물까지. 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기가 막히게 맛있어. 기가 막히게? 근데 이거 진짜 좋은 브로코야. 그래서 더 좋은. 보약이야, 보약. 보약? 브로코 많이 먹으면 예뻐진다. 유기농으로 해가지고 농약도 않고 비료도 않고 자연적으로 키워서 보리분들도 알아주시고. 넉넉한 자연의 기운과 정직한 농부의 정성으로 그 맛과 향이 깊어진 월동 브로콜리. 전남 영광에서 전하는 맛있는 봄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잘 봤습니다. 겨울을 이겨내서 그런지 정말 보약인 모양입니다. 네. 네. 이번에는 바다 소식을 만나볼까요? 박경림 리포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경림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바다에 산